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저번에 쿨러 관련돼서 설명드렸잖아요. 순행, 공랭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번은 SSD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SSD 드램 있는 거 써라. 그리고 뭐 랜드는 적층이 많이 돼 있으면 좋다. 혹은 SSD 용량은 좀 비워두고 써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비용 상승으로 연결되죠. 이거 인간이 맨날 비싼 거 쓰라고 하는데 왜 비싼 거 쓰라고 그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SSD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하기도 할 거잖아요. 그런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재밌게 볼 겁니다. 나름 그림으로 설명할 테니까 그리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좀 삭제하고 설명드릴 테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SSD 요새 많이 쓰는 거는 여러분 엔다툴을 쓰죠. 옛날 같은 사타방식이 아니니까 길다란 뭐 껌딱지 같은 거 요렇게 돼 있습니다. 280 규격인데 이거보다 작은 규격도 있는데 대부분 다 요거 쓰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280 엔다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컨트롤러가 있어요. 이 컨트롤러는 쓰고 읽기, 그러니까 SSD 동작을 하기 위한 모든 거를 얘가 관제합니다. 이 컨트롤러가 쓰기 속도, 읽기 속도, 수명, 모든 걸 다, 얘에 따라서 품질이 바뀝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컨트롤러가 일단 좋아야 된다고 제가 떠들잖아요. 여러분이 보통 저런 맛에 쓰는 애들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컨트롤러들 했어요. 디램리스 중에서 좋은 컨트롤러 없다 보시면 됩니다. 채널 자체도 적고, 이제 쓰기, 읽기 스펙도 떨어지고, 디램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접근성도 떨어지고, 수명 자체도 짧은 경우가 많고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거 좋은 거 쓰면은 비싸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랜드. 이 랜드도 나름 중요하긴 해요. 저렴한 제품들은 재생 랜드라는 걸쓸 때도 있어요. 재생 뭐냐? 중고 제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명이 이미 까져 있겠죠. 이 랜드 같은 경우에는 적층이 돼 있습니다. 비슷한 크기에 더 많은 용량을 넣기 위해서 적층을 하기도 하고 이 랜드의 수명을 올리기 위해서도 적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밀접도를 높이면은 너무 가까워지면은 이 전자 이동으로 격벽을 세워가지고 데이터를 표시하는 건데 얘들 간에 간섭이 생겨서 뻑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처럼 위에 채우는 거죠. 닭장처럼 빽빽하게 붙여놓지 말고 위로 이제 아파트도 닭장이라 부르긴 하지만 위로 세우면 고층이 되면 고층이 됐을 뭐다? 살아가기 편하겠죠. 그럼 똑같습니다. 데이터도 고층이 되면 고층이 될수록 지들끼리 간섭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명적으로 좋아지고 같은 단위 면적당 용량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적층이 많으면 좋다고 보시면 돼요. 최신 기술을 이용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랜드하고 컨트롤러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고급 제품 여기 D램이 들어갑니다. D램. 이 D램이 보통 1기가에 1메가 정도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테라 사면은 1기가 정도가 할당돼 있어요. 좀 용량 작은 애들은 512메가로 돼 있긴 한데 뭐그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D램의 역할은 블럭에 여러분 접근할 때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맵 기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 보고 혹은 우리가 저 내비게이션 켜놓고 찾아간다 보면 됩니다. 이 랜드 안에는 수많은 블럭이 있어요. 수많은 블럭이 있고 이 블럭을 하나하나 읽어 들어가는 건 아주 비효율적이겠죠. 이 블럭 안에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핑 기능이 있다면 내가 필요한 블럭을 바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빨라지기 때문에 좀더 빨리 읽고 쓰고 하겠죠. 그래서 이 D램은 기능이 좋습니다. 특히 대용량 파일 불러올 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용량이 가득 찼을 때도 이 D램이 있어야 아무래도 빨리 접근하기 때문에 속도가 덜 느려집니다. 근데 요새 D램을 다 빼고 호스트 메모리 버퍼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D램 없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자. 이980 프로가 아니라 그냥 980 여기 보면은 적혀있거든요. HMB라고. 그 위에 올라가면 또 마이크론 P3 이런 것도 HMB라 적혀있죠. 자, D램이 없는 애들은 저 HMB가 보통 다 적혀있습니다. 호스트 메모리 버퍼를 뜻합니다. 솔라다임 P4 이런 것도 없죠. 자, 저게 없으면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데요? 우리가 컴퓨터 사면은 여기 CPU가 있고 여기 메모리 꽂혀 있고 밑에 그래픽카드 있고 그렇잖아요. 이 메모리 용량의 일부를 D램처럼 쓰는 거예요. 호스트 메모리 버퍼로.
근데 이거 용량이 형편없거든요. 980이 16메가인가 밖에 안쓸 거예요. 요청 자체는 60메가쯤 쓰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16메가를 갖다 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1테라면은 1기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16메가로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주 쓰는 파일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표기를 하겠지만 대부분 파일이 어디 있는지는 표기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써보면은 금방금방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D램이 없는 제품들은 분명히 페널티가 있습니다. 구려요. 그래서 D램 있는 거 쓰라고 제가 자꾸 떠드는 겁니다. 그리고 용량을 비워라 그러잖아요. 용량을 왜 비워두라 그럴까요? 용량을 비워두라 그런 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는데요.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자 윈도우를 깔았다 칩시다. 이렇게 데이터가 C 드라이브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SSD도 똑같이 이 데이터가 넘어가서 이렇게 차 있겠죠. 참고로 이 4개가 하나의 블럭이라고 칩시다. 블럭을 왜 표기했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하나당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은 네모 하나는 페이지, 이 페이지가 4개 들어있는 건 블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쓰다가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용량이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데이터가 생겨질 거고, 윈도우 올드 파일은 우리가 삭제를 합니다. 올드 파일 삭제했어. 필요 없는 부분. 그리고 새로 업데이트가 됐어. 그것도 뭐 게임을 깔았어. 게임을 깔고 또 윈도우 업데이트하고 하다 보니까 용량이 또 찼어요. 이렇게 이번에 3개 찼다 칩시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또 지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블럭에는 쓸모없는 페이지가 벌써 3개나 생기고 쓸만한 페이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면은 이걸 지우면 되잖아요. SSD는 못 지워요? 아, 지울 수 있죠. SSD 지울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와 SSD의 다른 점이, 소프트웨어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지웠는 파일을 바로 날려서 표현을 해줘요. 실제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검은색 블럭 하나랑 뭐 파란색 블럭 세 개랑 녹색 블럭 세 개가 보이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지웠으니까요.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는 이제 쭉 비어 있는 공간으로 표기가 될 겁니다. 근데 SSD는 아직 안 지우고 있다니까요. 이걸 안 지우고 스텔 상태로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색 용량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는데, 그냥 지우면 되잖아요. 이유가 있는데, SSD는 쓰기 속도, 아니, 쓰기 속도, 쓰기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SD는 하드랑 다르게 덮어 씌우기가 안 돼요. 완전히 지우고 빈 공간을 만들고 거기 다시 쓰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할 때마다 수명이 까집니다. 그리고 이 지울 수 있는 단위가, 셀 단위부터 되는 게 아니고, 셀이 제일 밑에 단위거든요? 페이지부터 되는 것도 아니에요. 쓰기는 페이지부터 됩니다. 블럭 단위부터 지워지게 돼 있어요. 왜? 수명을 아끼기 위해서요. 그래서 불필요한 데이터가 이만큼 있는데도 아직 안 지우고 있는 거예요. 안 지우고 있는 거고,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이 필요한 데이터만 쏙 뽑아와서 하나의 블럭을 만들고, 그제서야 이걸 지웁니다. 그러면, 가비지 컬렉션은 말로만 듣기에는 쓰레기 수집가라서 이 쓰레기 블럭을 모으는가 싶었지만 쓰레기 블럭을 모으는 거 아닙니다. 쓰레기 페이지를 모으는 거 아니에요. 놔뒀다가 진짜 이제 대부분 다 불필요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느꼈을 때, 그게 얼마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럴 때 필요한 일부 데이터를 여기에 살짝 옮겨놓고 블럭을 통째로 날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용량을 어느 정도 안 채워놓으면은 얘네가 옮기려고 해도 여유 공간이 없잖아요. 여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좀더 작은 단위로 자주 옮겨야 되겠죠. 용량이 비어 있으면은 이걸 쉴때 천천히 하면 되는데 당장에 또 써야 된단 말이에요. 또 써야 되면은 아니 빨리빨리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지금 읽어서 게임을 실행시켜주기도 바쁜데 뭐 다운받아보고 놓고 이러고 있으면은 빈 공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치우고 거기다 덮어 씌우고 옮기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용량이 가득 차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느려집니다. 용량이 좀 비어 있으면 이거를 나중에 천천히 처리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덜덜 느려진대요. 용량이 진짜 고득
거의 가득 차서 빨간색 돼가지고 뒤에 조금밖에 안 남았으면 계속 이거를 빠르게 빠르게 해야 돼요. 지금 일하는 중인데도요. 아니면 좀쉴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을 하기 위해서라도 요 용량을 좀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요새 SSD 보면은 그 이것도 있어요. 낸드가 이렇게 있는데 SSD에 제가 용량을 비워둬야 된다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게 이 중에 일부를 SLC 캐싱이라는 기능을 씁니다. 셀에는 자 1비트를 넣을 수도 있고 2비트 넣을 수도 있고 3비트 쓸 수도 있고 4비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1비트는 당연히 졸라 빨라요. 1001밖에 표현 안 하니까. 근데 2비트만 돼도 알죠? 이게 4개로 늘어나죠. 3비트 되면 8개고 4비트는 16개입니다. 하나의 방 안에 2개 집어넣는 게 빠르겠어요? 4개 집어넣는 게 빠르겠어요? 8개 표현하는 게 빠르겠어요? 16개 표현하는 게 빠르겠어요? 실제로 이거 SLC랑 맨 밑에 있는 게 QLC거든요? 얘는 TLC고 얘는 MLC인데 맨 밑에 있는 QLC랑은 무려 이걸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그 접근하기 필요하다 그랬나? 하여튼 넣고 빼는 게 4배가 더 많이 들어가요. 거의 4배. 3.75배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QLC가 동작하는데 훨씬 느리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속도가 이제 거의 4배 가까이 느린 거죠. 그래서 일부 공간을 여기 일부 공간을 똑 떼가지고 SLC 캐싱 이라는 기능을 쓰는데요. 꼭 SLC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싱글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쿼드가 아니라. 그래서 이 구간은 정말 빠르게 동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낸드에 남아있는 공간을 씁니다. 낸드에 추가 공간을 더해서 쓰는 고급 제품들도 있긴 한데 추가 공간을 더하는 게 아니라 기존 낸드에 남아있는 공간을 쓰기 때문에 만약에 용량이 가득 차버리면 이 SLC 캐시 용량이 박살나버립니다. 원래 풀사이즈일 때 예를 들어 1테라였다. 1테라일 때 완전 비워둔 상태에서 SLC 캐싱을 하면은 무려 한 200기가까지 커버 쳤어요. 근데 이걸 한 70% 채우는 거야. 이제 남았는 게 이제 200, 300 사이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1테라에서 200에서 300기가밖에 안 남아있는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5분의 1을 캐싱을 썼는데 200기가의 5분의 1은 40기가밖에 안 되죠. 근데 실제로는 40기가도 동작을 못해요. 30몇 기가 이렇게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차버리면은 이 캐싱 구간이 매우 좁아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느려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 SSD 캐싱은 DRAM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용량을 너무 채우면은 나중에는 이제 작은 파일을 옮길 때도 SSD가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SSD는 용량을 비워야 됩니다. 비워둬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비워두는 게 좋냐? 일단 빨간색까지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80%까지 채우면은 빨간색이죠. 80%까지 채우면은 아까 얘기했던 SLC 캐싱 공간도 매우 적고 가비지 컬렉션도 훨씬 빨리 꾸준히 해야 되니까 이것도 빡세겠죠. 이 두 가지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가비지 컬렉션은 동작하는 알고리즘이 좀 달라가지고 짧게 자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용량을 모아가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 어떻다라고 정확히 얘기는 못하겠는데 적어도 SLC 캐싱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비워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SSD 살 때는 어떻게 사야 된다? 일단 컨트롤러 좋은 거 사라. 이 컨트롤러가 중국산 저가형 컨트롤러가 있는 거 이노그릿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일단 쓰지 마. 쓰지 말고요. 그 제가 생각에는 웬디 쪽에 하이엔드급 컨트롤러 괜찮고 그리고 하이닉스나 삼성은 중간급 컨트롤러부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디램리스 제품만 피하면 됩니다. 그 둘은 그 외에도 괜찮은 컨트롤러 쓰는 애들이 조금 있긴 한데 뭐 흔히 쓰이는 파이썬 컨트롤러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하는 평균치는 넘어가요. E18 컨트롤러 이런 거 그런 거 쓰면은 제가 생각하는 평균치는 넘어가는데 그래도 막 극히 추천을 할 정도로 좋다라기보다 그 앞에 애들보다는 가성비가 좋으니까 E18 컨트롤러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컨트롤러 많거든요. 제가 지금 언급을 안 한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실리콘 모션 제품이라든지 그 특히 실리콘 모션에 D램 리스인 애들이 분량도 많고 그 억지로 성능을 끌어올린다고
강제 오버클럭이 돼 있어서 컨트롤러의 발열도 심하고 뭐 그렇습니다. 데이터면도 가끔 되고. 여튼 컨트롤러 좋은 거 써라. 내가 추천하는 SSD 중에서 가시면 좋을 겁니다. 두 번째, 호스트 메모리 버퍼 쓰레기다. 쓰레기니까 D램이 있는 거 사라, 어지가면. 세 번째, 낸드가 메이저 회사의 낸드. 메이저 회사 몇 군데 안 돼요. 여러분도 다 아는 회사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하이닉스, 삼성 낸드 이런 것들, 이름 있는 회사의 낸드가, 그리고 또 저축 수가 많은 거 쓰는 게 좋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용량은 80%까지 채우지 마라. 보통 60에서 70% 안쪽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SLC 캐싱 기능이 용량이 커서 뭐 일상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많다 하더라도 D램릿은 구립니다. 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SSD를 다 비워놓고 쓰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저는 이제 SSD 한 개는 50% 정도 차 있고 한 개는 70% 차 있거든요. OS 쪽이 70% 차 있고 게이밍 쪽이 50% 차 있습니다. 이 정도만 차 있어도 아까 얘기했던 SSD 캐싱 구간이 절반 이상 깎입니다. 절반 이상 깎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사용돼서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걸러서 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쓸 때는 그 캐싱 구간의 절반이라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D램리스를 잘 추천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오늘 한번 여러분한테 짧게나마 SS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왜 용량은 비워놔야 되는지, 그리고 D램은 꼭 있는 거 사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혹시나 추가로 궁금한 게 있다면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답변 드리니까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참! 자, 이러고 나면은 밑에 어디 이상한 브랜드 거 들고 와가지고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물어보는데 그거 웬만하면 답변 안 하겠습니다. 좋은 제품에 싼게 있었으면 제가 이미 여러분한테 SSD 품질 비교표에서 추천해 줬을 거예요. 싸고 좋은 거 같은 거 없어요. 여러분 갖고 오는 거싼 것부터 보면은 하나같이 문제 있는 애들. 컨트롤러 아까 별로라서 쓰지 말라 그런 거. 아니면 D램리스, 막 QLC, 재생 낸드. 아니면은 막 SSD 스펙이 막 지멋대로 바뀌는 거. 그런 거 들고 와가지고, 야, 이거 싼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던데. 그런 거 웬만하면 답변 안할 거예요.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거 말고, 그냥 기술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